소감을 말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학생이. 학생이 아까 제일 먼저 하는 윤상은 열사 생활을 가고 있는 계획입니다. 다시 가. 이게 윤상은 열사가 사시던 생가문. 빚진 마음이 오늘까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이런 빚들이, 이런 분노가 상징으로 전적도 그리고 미얀마의 상황이 80년 5월 광주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에 주목하고 같이 분노하며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어떤 행사인가요? 5.18 40주년이잖아요. 네네. 40주년 행사를 공식 행사도 있지만 방산구의 사회단체들이 연합해서 매년 이 윤상훈 열사 생가 마을에서 네. 하는 그 기념 행사고요. 네네. 올해는 특별히 미얀마 민주화투쟁이 아주 가열차게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얀마 민중들과 연대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행사입니다. 예. 바로 이 자리가 그 이유죠. 윤상훈 열사가 바로 광산구 임복동 이 천둥마을 출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산구는 윤상원으로 5.18을 기억하고 윤상원의 정신으로 5.18 정신을 계승하는 예. 그런 것이죠. 5.18은 연대와 협력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나눔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게 행정과 어떤 주민의 똑같은 영역에서 이게 좀 발현이 되는 것이 지금 어쨌든 자치의 내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눔과 연대, 공동체 정신, 이게 5.18의 정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18이나 미얀마에서